세상에 이런 일이란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상식의 밖을 넘어선 이런 일들과 사건들을 방송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기억이 남는 것은 어떤 분이 돌을 먹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가 되면은 그 아내가 식당에 가서 주방에 가서 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에 나가요. 그래서 돌을 주워 오는데 종류별로 다른 돌을 가져와서 밥상에 올리면 그것이 한 끼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돌이 모양이 다르면 맛이 다르대요. 그렇게 평생 먹고 사신 분이 텔레비전에 나왔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도 더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지어낸 이야기인가? 예,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달력이 예수님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22년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이 서기력을 쓰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 진짜로 있었다는 일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또 믿어야 되는데 또 또 그럴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저희 아이가 첫째 아이가 6살인가 7살 때 제가 이제 이 아이가 유치원 가는데 좀 오랜만에 이쁘게 입히고 싶어서 양복을 샀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 똑 맞는 양복을 한번 이제 사서 입으라고 줬더니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빨리 내일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나 이거 입고 유치원 가야지 하고 신나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복을 제가 거실 한가운데 딱 곱게 안에 이제 와이셔츠까지 딱 갇혀가지고 거실 한가운데 걸어뒀더니 이 아이가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아빠가 먼저 출근하시고 지가 나중에 유치원을 가잖아요. 걱정하는 일이 아빠가 출근하실 때 저 옷 입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거야. 아빠가 못 입고 가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아이의 생각이 어른의 생각을 못 쫓아갈 때가 있고 아이가 어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죠. 그죠? 그 몇 살 상관인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예, 피조물인 사람끼리도 나이에 따라서 더 나이 많은 사람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와 하나님을 비유해 보면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찌 다 알고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넓은 우주를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별과 별이 어떻게 안 부딪히고 운행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 달이 있고 왜 해가 있으며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어떤 법칙으로 살아가며 어떤 법칙으로 생명이 존속이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옷을 입어야 겨울을 나는데 우리 동물들은 옷 안 입어도 잘 살더라고요.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의 삼라만상이 조화롭게 존재하며 질서 있게 운행하며 생명이 번식하고 종속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르는 일을 하나님이 틀렸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너무나 큰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일이죠.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일들이 이 세상에도 더러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일이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없는 걸 지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에이 그럴까? 에이 저건 아니야. 이거는 맞아. 이렇게 우리가 발췌해서 믿고 발췌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고 믿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어야지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믿어야지. 근데 뭐 그게 사실일까? 아유 뭐 믿는 척하지 뭐 그게 중요하나? 가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그 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귀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면서 신앙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이 사상 누각 같아서 견고하지 않아서 바람이 불면 그 없어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산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믿음을 여러분들 인정받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백에 백을 믿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살아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견고해야 믿음이 견고한 요 사실을 완전히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빼고 믿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불신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이제는 우리 아기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오늘 신앙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하시면서 이 세계의 역사가 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달력으로 표현되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1절에 보시면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옵니다.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합니다. 애굽의 황제는 바로라 하는 것처럼 직분이에요. 자, 그래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어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은 천하로 다 호적하라. 여기서 천하로라는 얘기를 이렇게 딱 붙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호적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호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적하라고 한 이 말은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자기의 영원한 기업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어디를 받고 뭐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뭐 갓 지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그렇게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땅은 나의 영원한 땅이에요. 영원한 고향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법칙이 관습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적하러 갈 때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자기의 고향으로 가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 요셉에 관해서 설명을 하죠. 누구의 족속이라고? 다윗의 집 족속이란 다윗 지파예요. 이 다윗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들레헴 그 지역의 땅을 받은 것이고 이 사람들의 고향이 예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분이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이란 단어는 우리 굉장히 많이 익숙한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예, 미가서 5장 2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게 사실 말씀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예수님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부터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진리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느 동네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고요. 이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조금 더 높이 있는 동네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마리아가 잉태해서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호적하라는 아무 일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어디서 아기를 낳게 되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낳게 되죠. 만약에 그 아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아시죠?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 로마 황제의 입을 건드렸어요. 로마 황제에게 생각을 주시고 로마 황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세금 내는 사람이 얼마며 군대 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며 장려는 얼마며 뭐는 얼마며 한번 백성들 숫자를 세봐야 되겠다. 정치하는 데는 필요한 일이지 인구조사가. 그 생각을 주셔가지고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들썩거리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1.1획도 틀린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지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신앙하는 한중사랑교회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아주 이방 큰 나라도 사용하시고, 로마 황제까지 사용하시고, 온갖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갔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호적을 하러 사람들이 다 움직이니까 그 베들레헴 조그만 도시에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게 하루아침에 가서 거기는 뭐 우리 버스 타고 바로 갔다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맨날 며칠을 가서 또 묵었다가 또 관청에 가서 뭐 하려면 시간 걸리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면 거기에 머무를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 여관이 다 꽉 차버린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은 이분들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마구간에 들어갔어요. 마구간에서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어디에 놓았는가? 말 구유, 가축 밥그릇, 사람 밥그릇도 아니고 가축 밥그릇에 그 아기 예수를 받아서 내어놓았습니다. 자,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광부로 싸서 구유에 내었으니. 네, 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이 사는 방에서도 태어나지 못하고 마구간에 태어나고 너무나 화려한 금은 보석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금보자기 은보자기 이렇게 싸가지고 고이고이 받들어서 시중드는 신녀들이 꽉 있는 그런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도 그것도 부족한데 이 사람이 닿게 대접을 못 받는 비천한 곳에서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누워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누추한 곳에 이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만약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저런 곳에 둘 수가 없다. 목수의 아들로 저렇게 비천하게 자라게 할 수가 없다. 뭔가 남달라야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 무슨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 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 구유에 놓여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을 사람으로 탄생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능한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도록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환호 속에서 당당하게 입장하지 않고 이렇게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참하고 쓸모없는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그 모습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유에 누워서 탄생하도록 하셨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로마 황제가 구세주인 줄 알았어요. 전쟁을 종식할 대단한 국가적인 능력이 있죠. 그 많은 군대를 호령하는 굉장한 권세가 있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에 원하는 나라는 어떤 겁니까?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고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서에도 봤잖아요. 힘 있는 자는 죄가 있어도 돈 주고 뇌물 줘서 죄가 없다 판정받을 수가 있고요. 힘 없는 자는 죄가 있어도 뇌물 줄 돈이 없으면은 죄인이 되려버려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불의가 난무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 짐승, 동물의 상황을 비유해서 얘기하신 거 들으셨죠? 이리와 사자와 양과 예, 연약한 모든 짐승들이 함께 머무르는 그런 나라. 자, 그런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합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잡아먹습니까? 힘 있고 힘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존중되고 모두가 배려받고 모두가 귀함을 받는 존귀함을 받는 함께 연합하여 함께 공존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자, 내가 억울하면 복수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복수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세상 나라와 다른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세상의 화려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주 값없다, 천하다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귀한 일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이 죄인 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없다 행하여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없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평화롭고 안식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그런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힘 있고 많이 갖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을 버리진 않으면서 저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아가제사 이만큼 예배드렸으니까 나 부자되게 해주셔야죠. 나 어려운 일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별거 아니네 도망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죠. 죄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고 하나님 백성이고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이런 평화의 나라, 안식의 나라, 예,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나라, 이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상이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가장 비천한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땐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저런 일이 아닐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예, 그 관점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예수님 탄생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야기는 이어지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구이에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기쁜 이 소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알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결혼식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면은 그 사람들 오는데 화환이 쫙 있어요. 결혼식 앞에. 그럼 만약에 대통령이 축하합니다. 화환 보내면은 그 집은 끝났어요. 나 이렇게 권세 있는 자하고 친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누구랑 가장 친하고 누구에게 인정받는가? 국회의원, 무슨 뭐 이런 높은 사람들하고 뭔가 인분이, 연분이 있다는 걸 되게 자랑하고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관점으로 이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예정이면 로마 황제에게 제일 먼저 알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자, 8절 누구에게 먼저 알리는지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알리는 대상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 밤에 해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더니 아멘. 자, 누구에게 맨 먼저 알립니까? 목자요. 목자는 양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비천하고 소외된 자예요.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권세 있는 자에게 알려야 되는데 가장 비천한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11절에 보시면 구주가 나셨으니 지금 이제 난 그 아기는 구주란 얘기죠. 구주는 하나님께 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아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곧 그 아기는 그리스도 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보시면은 그 아기가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구유에 누워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대에 가서 이걸 내가 듣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누워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 아니잖아. 이거 이치에 맞지 않잖아. 도리에 맞지 않잖아. 아닐 거야. 천사가 하는 말이 맞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목자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가 예 이제 보겠는데요. 만약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직접 천사가 와서 말했지만 지금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다시 한번 지난 1년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해되는가 이해되지 않는가에 초점을 두십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돼, 제끼고. 아, 이건 그럴듯하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해서 내가 평가하고 내가 맞다 틀리다를 평가해서 받아들인다면 나는 하나님 위에 있는 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1년 내내 믿는다 하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적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기는 해. 이해는 해. 믿습니다. 하면서도 아이 뭐 나중에 순종은 나중에 그거는 내 형편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에 따라 재해석하고 내 상황에 따라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많은 성경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3장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그리하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즉각적으로 순종하십니까? 네. 이해가 되는 이 말씀에 그래 하나님 내 지금 형편 안 되는 거 아시겠지? 나중에 하지 뭐 차차로 하지 뭐 이러십니까? 어떠신지요? 자, 이 목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누워있대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의 상식을 거쳐서 그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죠. 이 머리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있어? 그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닐 거야. 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신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15절에 보시면은요 15절 띄워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구유에 있다고 해요. 이것이 내가 보낸 하나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데 그 말을 이 목자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루어진 일이라 하잖아. 그가 메시아라는 걸 믿었죠. 자기의 상식에 걸쳐서 한번 걸르고 한번 재해석하고 뭐 긴가민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바로 믿었어요. 그대로 듣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지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은 목자가 너무 하잘것없는 이런 목자인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알려준 것은 이분이 이런 귀한 믿음이 순수한 마음이 너무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16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야, 우리 쉬었다가 내일 가자. 아니, 이러면 뭐 여기까지 와서 들었으니까 여기서 우리 기도하고 가자. 뭐 어디서나 기도하면 똑같지. 그러지 않죠? 가라 했잖아. 그랬더니 16절에 어떻게 해요? 빨리 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상식과 내 견해와 내가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적절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즉시로 순종하는 목자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지난 1년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믿습니까? 자, 죄사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름을 믿습니까? 예, 목자는 이 세상의 관점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들은 대로 믿고 즉시로 순종한 목자를 보면서 우리의 지난 1년은 어떠했으며 앞으로 새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